아,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아, 네. 아, 김민주 선수 유니폼. 네, 유니폼을 바꿔 입고 오라는 주심의 지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폼이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급한 대로 일단은. 네, 배바지를 하고 경기를 소화하는 김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배바지 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죠? 살려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배바지 화이팅! 하고, 이제 근육 아이콘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준 선수 이 배바지를 입고 지금 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민우의 오른발과 김민준의 왼발. 박태홍 선수도 먼 거리 프리킥은 시도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킥을 처리할지. 김민준이 갑니다. 왼발 배바지! 들어갑니다! 이게 배바지의 힘인가요? 2대0을 만듭니다. 김민준의 득점! 엄청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벽도 골키퍼도 얼어붙게 만들었던 김민준! 전반전 막판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김민준의 왼발 프리킥. 골키퍼가 손쓸수 없는 구석으로 향하면서 골대 맞고 옆 그물을 출렁입니다. 김민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 팀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부산교통공사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리킥을 얻어낸 선수가 이